한장 나오고 두장 나오고 세장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 복사는 어떤지 볼게요. 복사 복사는 이상 없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반 용지, 예, 고급 이상 없이 고급 할 때는 품질을 고급으로 하면은, 네,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했을 때, 예,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를 한번 드라이버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컴퓨터 리프팅 해보고 안 되면은 한번 재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컴퓨터 리프팅 했고요. 다시 인쇄해 보겠습니다. 설정에서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리부팅에도 문제가 있네요. 드라이버를 삭제하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재설치를 위해서 일단 USB 케이블은 빼겠습니다. 빼고 PC에서 삭제 먼저 할게요. USB만 바로 꽂아서 인식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동 설치. 자동 설치했고요. 그걸로 다시 한번 출력 해봤습니다. 자동 설치에도 증상은 똑같네요.
네, 지금 이제 호환 드라이브 설치했고요. 한번 테스트 페이지 인쇄 한번 눌러봤습니다. 잘 나오는지 볼게요. 네, 호환 드라이버 잡힌 건 이제 나왔고요. 한번 여러 장 한번 또 출력을 해볼게요. 이걸로 할 거예요. 그렇지. 8700 호환 드라이버를 기본 값으로 하고 해당하는 문서를 봐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호환 드라이버로 인쇄 명령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호환 드라이버가 의미가 없네요. 8710 호환도 안 돼서 다시 아예 다싹 지우고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 새로 설치됐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새로 설치되고 안됩니다. 다른 PC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 끄고 PC 다른 컴퓨터에서 한번 해볼게요. 같은지. 다른 PC에 장착했습니다. 네, 출력을 했습니다. 다른 PC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유, 맞아요. 안 돼, 이거는 그러면은 설정 들어가서 유지보수 헤드 정렬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렬로 스캔해서 나온 거를 스캔하겠습니다. 스캔 중, 여기 성공이 떠야 돼요. 예, 정렬 성공 떴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정렬해도 한번 더. 아, 정렬해도 문제가 생기네요. 자, 초기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이 리셋. 그래서 홈백 홈홈 할 거예요. 끄고 홈백 홈홈. 여기서 서비스 메뉴 리셋 메뉴에서 예, 호흡이 리셋 해보겠습니다. 꺼졌고 시켜볼게요. 네, 호흡이 리셋 성공했고요. 이거는 소프트요. 한 가지 오기. 나중에 이렇게 해볼게요. 아, 이것도 소용이 없네요. 하는데 이제 이런 박스 하나 만들어서 안전하게 잉크 흘러 걸 대비해서 받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받치고 할게요. 가이드를 해줄게요. 빼줍니다. 그리고 왼쪽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교체요. 네, 이렇게 왼쪽 끼워주고 그대로 눌러서 눌렀습니다. 그 상태에서 끼워주면 돼요. 이렇게 끼워주고 다시 나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롤러 풀프레임 교체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 3장. 아, 또 그래도 이게 백지가 나옵니다. 롤러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